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9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요한일서 1장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죄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붙들고자 합니다. 저는 2009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저는 교회에서 생활을 해왔고 그리고 목회자가 되는 꿈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누군가 저에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라고 하면 그 질문 자체가 너무 난감하더라고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건 뭔가? 어떤 특별한 경험을 말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마땅히 뭐라 대답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가 2009년 여름에 저에게 있어서 이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것은 엄청난 큰 체험을 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를 확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저희 집에 피아노가 한 대가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피아노를 전공으로 피아노를 치고 또 두 아이들도 피아노를 치는데 그 피아노가 집에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디를 가서 저 피아노랑 함께 삽니다. 그렇게 저를 소개할 일이 없죠. 왜냐하면 피아노는 인격이 아니잖아요. 저는 어디를 가서 저를 소개하면 저는 두 딸이 있습니다. 그 딸이 아무리 나이가 어리더라도 갓난아이더라도 저는 누구누구와 함께 삽니다. 인격이라는 말은 함께 살 수 있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교제하고 상대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어떤 세상 없는 특별한 경험을 했느냐라는 질문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정말 알고 그 예수님과 교제하며 살고 있느냐. 이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의 고백이죠. 제가 2009년 여름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저는 세미나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세미나 때 그 말씀을 붙들게 된 것이었는데 세미나에 갈 때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이 진리가요 저에게는 흔들렸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시에 저에게 은밀한 죄, 습관적인 죄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풀타임으로 전도사로 사역을 하는데 함께 일하는 동료 전도사님들과 얼마나 비교하게 되는지, 함께 사역하면서도 서로서로 협력하기보다는 끊임없이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저분보다 내가 뭘 더 잘할까, 혹은 저분보다 못한 게 뭘까, 끊임없이 교만해지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 이게 도무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향한 정죄, 판단, 목회를 하더라도 이게 고쳐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너무 괴롭더라고요. 또 하나는 젊은 이 육신의 혈기, 특별히 이 음란에 대한 이 욕정, 이게 도무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토요일까지는요 성령 충만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날 사역을 해야 되니까, 말씀도 전해야 되니까. 그런데 주일에 사역하고 집에 돌아오면 그렇게 마음이 공허한 거 있죠. 사역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제 방에 딱 들어오면 다 끝났다 이러면서 그 시간에 마음이 얼마나 공허한지, 방에 들어오면 밤늦게까지 TV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정이 넘어가면 영화를 또 다운받아서 봅니다. 죽이는 거, 부수는 거, 뭐 그렇게 그게 재밌다고 그걸 보는 거예요. 나름 스트레스를 푼다는 거죠. 그러다가 음란한 영상에 손이 가기를 한 번, 두 번 가다가 나중에는 이게 매주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낙심이 오기를, 야, 진짜 나는 가짜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제 스스로 너무 비참하고, 그리고 제 스스로 너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처음으로 이런 내가 목회자가 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이겠구나.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차에 담임 목사님이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세미나라는 곳이 있는데 가서 청소년들 제자훈련 어떻게 하는지 한번 좀 보고 오면 좋겠다 하셔서 세미나에 갔는데 처음 뵙는 목사님이 조곤조곤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처음엔 졸립던지. 유기성 목사님. 그러다가 저녁 집회가 되면서 말씀이 이렇게 하나하나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첫날 저녁에 집회의 주제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였거든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증거가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의 증거가 하나하나 선포가 되어지는데 제가 거기에서 그 말씀이랑 정면 충돌을 한 거예요. 두 가지 말씀이랑 충돌을 했는데 하나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성령의 근심을 느낀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제가 세미나에 들어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죄에 의하여 무너지고 넘어지고 너무 괴로웠어요. 그때 제 마음에 어떻게 결론이 났냐면 이런 나는 목회하면 안 돼. 이런 나는 도무지 비참해.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 그날 세미나에 갔는데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렇게 고민하시고 그렇게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그 제가 그날 그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을 듣다가 제 마음의 생각이 바뀌기를, 내가 왜 이렇게 괴롭지 그러고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마음에 근심이 되지? 저는 성령께서 제 안에 안 계신 증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증거였구나.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근심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이 마음에 품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인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씀이 저에게 선포되어지는데요, 이 말씀 앞에서 제가 고꾸라졌어요. 왜냐하면 음란에 무너지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이 도무지 해결이 안 되고 이랬던 저였어도 여전히 제 마음 한쪽 구석에서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런 나라도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종이 되고 싶어. 이런 나라도 주께서 종으로 불러주셨는데 잘했다 내 종아 칭찬받는 자 되고 싶어 라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그것이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소원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 앞에 완전히 고꾸라졌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셨구나. 떠나지 아니하시는구나.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증거가 이렇게나 분명하구나. 그리고 그날 밤에 결단 찬양을 하는데 손을 들고 찬양을 하면서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 왜 눈물이 났느냐?
첫 번째는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죄의 종노릇하며 그렇게 살았던 게 억울해서 울었고, 또 하나는 그런 부족한 나여도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울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확신이 들기를, 이 제 어깨에 이렇게 드리워져 있던 어떤 멍에 같은 게 끊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죄의 멍에가 이 밤에 끊어졌구나. 그게 제가 2009년 여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 이후에 지금 14년이 지났습니다. 이후에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이제는 이후로는 죄 안 짓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일에 있어서도 아주 이제는 더 이상 그 일이 없고, 음란한 일에 있어서도 완전한 승리를 경험했을까요?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젊은이 교회 담당할 때 우리 청년들과 함께 제자 훈련을 하면 제가 이 질문을 꼭 물어봤어요. 그러면 청년들이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이, 쟤 지었겠지요. 음란한 영상 또 봤겠지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기분이 나쁩니다. 담당 목사인데 그래도 좀 좋게 봐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진짜 문제는 내가 다시 죄에 넘어졌느냐 아니냐가 아니고, 죄는 어쩔 수 없이 짓는 거야 생각하는 너희들이 문제야. 그렇게 대답을 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성도들 안에 참 이상한 생각과 믿음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 믿어도 죄는 어쩔 수 없이 짓는 거야. 예수님을 믿어도 어쩔 수 없이 평생 죄 지으며 사는 거야. 이것이 죄에 대하여 접근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십자가는 죄를 이기는 능력이다. 주께서 우리를 죄를 이기게 하신다. 나는 지금 이기고 있다. 승리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우리 경험이니까. 그렇게 은혜 받았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돌아서고 나면 나는 하나도 안 바뀐 것 같네요. 내가 그렇게 결단했는데 도무지 그 죄가 끊어지지를 않네요. 그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 믿어도 죄는 어쩔 수 없는 거야.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거하고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세요.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벗어난다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죄를 범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평생을 죄로 인하여 넘어지고 그러다가 결론이 죄는 어쩔 수 없는 건가 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 짓는 거 어쩔 수 없는 거야.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죄 짓는 거 어쩔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증거가 뭐냐면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징계. 히브리서 12장 5절과 6절에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 자녀를 징계할 때가 있어요. 몽둥이로 때릴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녀가 잘못된 습관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을 도무지 못 보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는 고칠 수 있는데
바꿀 수 있는데 그걸 부모가 아니까 어떨 때는 자녀에게 징계하기까지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부모가 저건 도무지 고칠 수 없는 거야, 인간의 뭐 사람으로서는 저건 바꿀 수 없는 거야, 그러면 왜 굳이 때릴 일이 뭐가 있겠어요? 고칠 수 없는 건데. 징계한다는 것은 바꿀 수 있으니까 징계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어떨 때는 우리를 징계하세요. 죄에 대하여 징계하세요.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죄를 이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아주 중요한 증거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 성도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여러분도 제자훈련 할 때 다 보셨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이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여기 중요한 표현이 우리가 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공동체는 이게 경험되어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요. 뭘 아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구원받은 성도는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 우리가 믿어야, 믿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에 오히려 낙심하는 분들도 있어요. 나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아니구나. 그동안 나 구원받았는 줄 알았는데 범죄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구나.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죄에 빠져 사니까요. 여러분, 이 간격을 어떻게 메울까요? 나의 실제 경험은 죄를 이기기가 도무지 어렵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못 받고 계시고, 이 간격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요? 그게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이기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역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오늘 붙잡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세요. 어떻게 가만두지 아니하시냐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가 죄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다면 반드시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죄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역사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할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게 회개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뭐라고 뒤에 약속이 되어 있냐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그리고 뒤에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뒤에 또 하나가 약속이 달려 있기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밤새 대굴대굴 구르고 고통스럽고 쥐어 짜내는 것 같고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눈물 흘리고 가슴 치고 수련회 가서 회개하고 이런 이미지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회개의 이미지예요. 그러나
성경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회개는 사실 우리가 아멘하고 붙잡아야 할 은혜인 거예요. 은혜. 회개는요, 단순히 우리의 죄만 용서받는 수단이 아니고 이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에서 승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세요. 그래서 회개는 고통스러운 이미지가 아니고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가 붙잡고 사용해야 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다 범죄하지 않는다는 요한일서 5장의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낙심하는 분 계십니까? 낙심하실 필요가 없어요. 요한일서 5장 말씀을 따로 떼어놓고 이 말씀만 읽으니까 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닌가 봐 이렇게 낙심이 되는 것이지 사실 이 요한일서 5장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부터 차근차근히 읽어나가면서 도달하게 되는 결론인 거예요. 그런데 요한일서 1장에 뭐라고 나와 있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불의에서 건지시는 이 일이 계속 이어지다가 어디에 이르게 되냐? 모든 불의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범죄하지 않은 데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삶은 우리로 하여금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2009년에 죄의 멍에가 꺾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시죠? 저는 정말 깜짝 놀랐던 것이 예수님 그렇게 뜨겁게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그러면 죄에 대하여 완전히 자유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줄을 못 가더라고요. 다시 사역에 들어와서 다시 교회로 왔더니 눈에 까칠까칠한 그 전도사님은 여전히 까칠거리고 가시 같은 저 선생님 여전히 가시 같고 그렇게 정죄가 되고 또 주일 저녁이 되면 스물스물 옛 음란했던 습관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너무 낙심이 됐어. 나는 진짜 이제는 희망이 없나 봐. 나는 정말 이제는 소용이 없나 봐. 그 은혜 받았던 그 밤도 거짓말이었나 봐. 이게 저에게 얼마나 무너지게 되는지. 그 삶이 반복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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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되더라고. 그러다가 제가 선한목자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하여 훈련을 받으면서 알게 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에게 뭐가 없었냐. 꾸준히 회개하는 삶이 없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동안 어떻게 죄를 이기려고 했느냐. 특별한 집회에서 혹은 강력한 어떤 감동으로 뒤집어지는 그날로 죄를 이기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만 기대하며 살았지 꾸준히 매일매일 회개하는 삶은 전혀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타깝게도 회개 안 하고 삽니다. 꾸준히 회개하는 삶, 그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이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언제 회개하셨어요? 물어보면 보통 부흥했대요. 수련회 가서요. 어떤 강사 목사님 도전 받고 회개했어요. 이렇게 고백을 하지 저 회개하면서 삽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드물어요. 우리가 하루를 마무리할 때 여러분 다 이제 대구로 가셔서 몸 씻으실 거죠. 양치질 하실 거죠. 왜냐하면 오늘 하루 살면서 우리 몸에 먼지 묻었잖아요. 몸에서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를 거르지 않고 우리는 씻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회개를 하세요? 오늘 우리가 살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나요? 나도 모르게 그러한 장면들을 얼마나 많이 보았나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마음은 엄청 어지러워져 있어요. 우리의 생각도 엄청 쓰레기 같은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 제가 오늘 보지 말아야 될 것에 노출되어 살았어요.
제가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마음에 품었어요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넘어가는 일이 그렇게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새 성도의 삶의 기쁨 잃어버리고, 왜 잃어버렸는지는 몰라요. 신앙의 열심 잃어버리고, 언제부터 그랬는지도 몰라요. 돌아보면 회개하는 삶이 없었던 거예요. 꾸준히 회개하는 삶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죄는 참 무섭습니다. 그렇지요. 죄 때문에 무너지는 걸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회개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1999년 5월에 한 신문에 큰 해외 토픽이 실리기를 하버드대학교의 신학대학교 학장인 로널드 티먼 교수가 파면됐다고 하는 뉴스가 떴어요. 내용인 즉슨 교내의 컴퓨터 관리 기사가 학장 관사에 있는 티먼 교수의 컴퓨터를 수리하다가 한 폴더 안에 수백 장의 음란 사진이 저장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총장에게 보고한 것입니다. 티먼 교수는 성공의 목사예요. 그리고 신학대학교 학장입니다. 그런데 그의 컴퓨터에, 그것도 교내에서 쓰는 컴퓨터에 수백 개의 음란물 사진이 저장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파면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티먼 교수가 그것을 가지고 부당하다고 소송을 건 겁니다. 결국에는 재판까지 가고, 그리고 파면이 정당하다고 판결이 났어요. 그게 한국 신문에도 실렸던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분의 문제가 뭐죠? 음란의 유혹이 너무 강한 게 문제였나요? 어쩔 수 없이 볼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 회개하는 삶이 없었던 거예요. 아마 그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마음의 부담을 주셨을 거예요. 성령의 근심을 주셨을 거예요. 그때마다 그가 회개를 안 한 증거가 뭔가요? 폴더 안에 수백 장의 사진인 거죠. 그러면서 무너지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면서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회개한다, 회개할 기회가 오늘 주어졌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내가 오늘 붙잡고 사용해야 될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세상은 악한 소리를 들어도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릅니다. 더러운 모습을 보고 내 마음에 그렇게 더러운 것이 겹겹이 쌓여 있어도 이것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알아요. 어떻게 정리하죠?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들고 나아가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리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정말 회개만 하면 진짜 죄 이기는 거 맞아? 나 정말 고백하며 사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의 말을 다 드러내놓고 사는데 그래도 안 되던데,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회개 자체가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말을 고백하는 것 자체가 능력 있는 게 아니라 나의 회개를 받으시는 주님이 능력 있으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너의 죄를 자백하라, 그러면 죄를 사해 주시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 전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러면 죄를 사해 주시는데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그것을 받으시는, 회개를 받으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능력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을 정말 믿어야 합니다. 나는 죄와의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기세요. 내 회개를 받으시는 주님은 미쁘세요. 그분은 능력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정말 믿는 것입니다. 제가 2009년 제자훈련 세미나를 통해서 곧바로 음란에 대한 승리를 얻은 것은 아니지만 바뀐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이 진리가 흔들리지 않은 이거 하나는 너무 바로 세워졌어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저의 회개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전에 회개라고 하면 후회 정도로 생각했어요. 음란한 영상을 봤다.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했다. 그리고 나서 돌아서면 괴롭고 이래도 되나? 그러면서 밤새 하나님 앞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어떨 때에는 금식도 하고 다른 사람과 말도 섞지 않고 이 묵언을 하는 거지요. 침묵하는 기간도 가져보고 저는 그게 회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그런 회개는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도 했어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고 나서 그게 깨달아지니까 그렇게 괴로웠어요. 그렇게 고통스러웠어요. 그리고 은삼십을 가지고 다시 갔지요. 그런 행동까지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룟 유다를 향하여 저가 회개했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저는 회개를 하더라도 그 정도로만 회개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이 진리가 굳건히 세워지고 났더니 그 다음부터는 저의 회개가 어떻게 바뀌었냐. 첫 번째는 회개할 대상이 너무 분명해졌어요. 예수님이 제가 회개할 대상인 거예요. 주님. 제가 저의 어린 딸이 제 방에 있더라도 저는 허튼짐 못합니다. 다른 사람은 험담 못합니다. 음란한 영상 못 봅니다. 게으르게 늘어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딸이 옆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셨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생활했는가? 왕이신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그 주님을 무시하며 살았던 거예요. 할 말 안 할 말 다 하고 음란한 영상에 휘둘리고 게으르게 늘어져 있고, 그러니까 제가 정말 지은 죄가 무엇인가? 왕이신 주님을 너무 민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무시하며 살 수가 없어요. 말만 왕이시지 저에게 있어서 주님은 왕이 아니신 거예요. 회개할 대상이 너무 분명해지더라. 그리고 회개할 내용이 너무 분명해져요. 주님, 제가 주님께 죄를 지었어요. 제가 주님 앞에서 제가 또 한 번 죄를 지었어요. 주님을 무시했어요. 주님을 그냥 넘겼어요. 제가 입으로만 주님을 왕으로 얘기했어요. 주님,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결단합니다. 두루뭉실 무슨 잘못했는지 말도 안 하고 회개했던 이전 회개하고는 전혀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알게 되는 것이요, 회개를 해도 주를 바라보며 회개하는 것이 우리의 회개의 핵심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회개의 중요한 요소는요, 그저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을 받으시는 주님께 내가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회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주님이 나를 지키셔야 그래야 죄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지키시도록 내가 내어드리는 게 회개인 겁니다. 주님께, 주님 저 왔어요. 주님, 제가 또 주님께 저 순종합니다.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악한 자가 그래서 나를 만지지도 못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죄를 이긴다는 것을 죄의 욕구 자체가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제는 다른 사람 봐도 뭐 판단하는 마음 자체도 안 들고 음란한 마음 자체도 마음에 떠오르지도 않고 죄에 대한 욕구도 없고 그게 죄를 이긴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죽을 때까지는 끊임없이 죄에 대한 욕구와 죄에 대한 유혹이 우리에게 끊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무엇이 달라지는 것이냐?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점점 더 보이면 보일수록 주님이 나를 지켜주세요. 그러면서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한 게 읽었던
요한일서 1장 7절이에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빛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회개는 주님 바라보며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는 삶과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은 같이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주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저는 최근에 말씀을 읽다가 주님께서 저에게 강력하게 도전해 주시는, 너 이거 회개해야 된다, 이 일에 대하여 나에게 고백하고 나에게 나아오고 나를 바라보아야 한다 라고 하시는 죄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무정함과 무관심이에요.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에 보면 이 죄에 대한 목록이 나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면서 그 합당하지 못한 일에 대한 목록이 나와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 이게 죄 짓는 삶이죠. 그런데 그 목록이 뭐냐,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이러면서 목록이 나와요. 제가 그날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렇지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이런 일들이 시기하고 살인하고 비방하고 수군수군하고 이게 다 죄지요. 그런데 그날따라 그 마지막 절인 31절의 끝자락에 있는 말씀이 저의 눈에 들어왔어요. 그게 무엇이냐, 31절에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 마지막 뒷부분,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는 제 성품이 어떤 성품이냐면 남에게 피해 안 주는 자예요. 사역을 할 때에도 나 하나 잘하자, 나 하나 잘하고 남에게 피해 안 주는 게, 저는 그게 제가 잘 사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 하나님께서 나 하나 잘하면 돼,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자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다른 이들에 대한 무정 그리고 무관심, 이게 죄라고 여기지를 않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 그 죄를 회개해라. 근데 참 신기하죠? 그날 제 사무실에 전화가 한 통이 걸려온 거예요. 전화를 걸려와서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외부 교인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나이가 좀 많으세요. 그리고 말이 좀 어눌하세요. 그래서 제가 사정을 들어보니까 외부 교인이신데 기독교 채널 방송을 보시다가 원로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책이 소개가 하나 된 거예요. 목사님이 쓰신 책이. 그런데 그 책을 사고 싶어서 선한목자교회 번호가 나오니까 번호로 전화를 했는데 하필이면 제 내선번호로 바꿔주신 거예요. 안내하시는 분이. 제가 전화를 받는데, 아니 서점 가서 사시면 되지, 그거를 교회에다가 전화를 하시면, 제가 책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저도 뭐 책을 보내드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어르신에게, 아 어르신 근처에 서점으로 가시면 다 팔아요. 기독교 서점뿐만 아니라 일반 서점도 팔아요. 그리고 자녀분들한테 검색해서 주문해달라고 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약간 탐탁치 않게 끊으시더라고요. 제가 끊고 났는데 주님께서 제 마음에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하나님께서 곧바로 책망을 주시더라고요. 그거 얼마 된다고 그거 사서 보내드릴 수 없니? 그러면서 제 마음에
주님이 전화 주신 거면 너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제 전화기에는 발신자가 안 떠요. 다시 전화를 드릴 수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후회가 되던지, 얼마나 후회가 되던지. 그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진짜 무정한 자예요. 저 무관심한 자예요. 하나님, 이 일을 주님 내어드려요. 그러면서 주님이 저를 다루게 하시는 그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끊임없이 주세요. 그리고 성령께서 회개할 감동을 주세요. 그러면서 죄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럴 때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오늘도 기도 시간에 내 마음에 무정하고 무관심한 거, 그게 뭐 죄라고? 근데 그 일에 대하여서도 주님께서 내 마음을 찌르시고 성령께서 파헤치시면 그 일에 대하여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갖고 나아가는 거예요.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주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또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이기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베드로와 그리고 사도들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하나 하지요. 그때 뭐라고 질문하냐면, 주님, 형제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죠? 7번씩 70번이라도 해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여러분, 이것을 계산하면 490번이에요. 그러나 490번 용서하라는 얘기가 아니십니다. 완전수죠. 끊임없이 무한대로 용서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말은,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먼저는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고 계시다고 하는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기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하시기 때문에 죄를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역사를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서커스 하면 공중근해 아시죠? 공중근해에서 고개를 합니다. 그러면 그 밑에 안전그물이 쳐져 있어요. 안전그물. 그 안전그물이 쳐져 있는 이유가 뭡니까? 떨어져도 되니까 쳐져 있는 건가요? 맞아요, 그것도. 그러나 안전그물이 쳐져 있는 이유는요, 떨어지지 말라고 쳐져 있는 거예요. 마음에 안전그물이 있다. 지금 내 밑에서 받치고 있는 그물이 있다. 이러니까 고개사가 자신 있게 고개를 부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하시는가? 그것은요, 죄 지어도 돼. 이래서 용서하시는 게 아니에요. 죄 짓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받으면 반드시 죄 지어도 되겠구나. 절대 그렇게 안 갑니다. 그게 로마서의 바울이 증언하는 증언이에요. 그러므로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것을 맛보고 맛보면요, 죄 안 짓게 됩니다. 죄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께 성화 하나를 그림으로 보여드립니다. 아마 한 번씩은 다 보셨을 거예요. 이 성화가 수묵화가 문순 집사님이 그리신 성화예요. 여러분, 이런 성화 보신 적이 있으세요? 어떻게 보면 너무 좀 흉측하지요.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놓고 눈을 가려버렸어요. 이 화가가 화집에 이 그림 밑에 쓰신 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울었다. 또 울고 울었다. 왜 그리 울었을까? 나는 내 손으로 예수님의 눈을 닫으며 눈물을 닦았다. 주님의 눈을 가리며 나는 참 많이 울었다. 가슴이 답답한 가운데서도 난 가렸다. 숨조차 내쉬기 힘들었던 순간이었지만
이 거친 세상에 눈을 가린 예수님의 모습을 내놓기가 너무도 아프고 쓰라렸지만 두려웠지만 난 가렸다. 그러나 얼마나 큰 은혜가 나에게 머물던지 가려도 가려도 가려지지 않는 주님의 얼굴이 나를 향해 미소 짓고 계셨다. 여러분, 이 그림을 그린 근거가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삭개오를 예수님이 찾아가시죠. 그런데 이 삭개오는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보는 아주 상종 못할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민족의 고혈을 빼면서 세금을 걷는 세리장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도 삭개오를 향해서 이름 그대로 불러주지를 않고 저 세리놈, 세리장, 저 죄인 이렇게 불렀었어요. 그런데 그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향하여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여러분,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요, 순결이라는 뜻입니다. 순결. 그러니까 같은 민족들은요, 삭개오를 삭개오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리장이니까, 세상 말종이니까, 그러니까 저 세리놈이라고 부르는데 예수님은 순결한 자야, 삭개오야 내려오라. 예수님은 그에게 삭개오라고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즉 예수님은 그의 죄를 보지 않으신. 그리고 너의 집에 내가 오늘 유하여 하겠다. 주의 눈에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예요. 그래서 삭개오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밤에 여러분들 향하여 주님은 어떤 눈으로 바라보실까요? 우리가 아직 원수일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아들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건지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실 때 주님은 삭개오야 이렇게 바라보세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 나간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주 방탕하게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했어요. 그리고 그 누가복음 15장의 그 아들 이야기에 우리가 뭐라고 제목을 붙였지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 둘째 아들을 탕자라고 우리는 제목을 붙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읽어보세요. 아버지께서 한 번도 그 아들에게 탕자라고 얘기하는 게 없어요. 뭐라고 얘기하냐? 잃어버렸던 내 아들,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내 아들, 이게 아버지가 그 아들을 향하여 불렀던 부름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딸. 죄 가운데 무너진 분 계십니까? 습관적인 죄로 인하여 마음에 낙심 있는 분 계십니까? 그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사랑하는 내 아들, 죄로 인하여 무너진 내 아들, 죄로 인하여 넘어진 내 딸. 여전히 아들과 딸이 바뀌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이세요. 제가 습관적인 죄로 인하여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한 번도 너는 끝났어, 너는 가망이 없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어떨 때에는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기도할 마음도 들지 않지만 그냥 터벅터벅 가서 기도의 자리에 그냥 앉아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사랑하는 아들아. 저 스스로도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어떻게 하나님은 그렇게 눈을 가리고 나를 보시는지, 어떻게 그렇게 나를 불러주시는지, 그 사랑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가 어느 날 나 죄짓기 싫어, 나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기 싫어 이러면서 죄를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죄를 이기게 하시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이 용서가 오늘 밤에도 부어지는 거예요. 그 아멘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정결하게 살고도 죄에서 이기는 삶을 살면서도 절대로 교만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를 이기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저 은혜일 뿐이에요. 죄를 이기지 못하는 그 사람과 내가 차이가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똑같아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아멘하고 누린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죄만이 짓는 것으로 다른 사람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똑같으니까요. 이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하시도록 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시는 거예요. 공동체. 7절 말씀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건지시는 주의 역사에는 무슨 일이 반드시 있냐면 서로 성도들이 사귀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야구보서에 보면 야구보 사도가 성도들에게 특별한 부탁을 하나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너희가 서로 죄를 고백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이면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서로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 교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하는 그 기도의 힘이 크다. 여러분, 공동체는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도록 주신 은혜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공동체가 있으십니까? 저는요, 있어요. 어떤 공동체냐? 부부 공동체. 저에게 있어서 저의 아내로 인하여 저는 나눌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이겨요. 제가 결정적으로 죄에서 승리하게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한 번은 말씀을 전하시다가 습관적인 죄에서 노임을 받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일곱 번씩 일흔 번이라도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달력 펴놓고 발을 정자 그어가면서 회개해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순종 잘하니까 그 다음에 곧바로 달력을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음란한 것에 무너질 때마다 정말 발을 정자를 그으면서 회개해봤어요. 그런데 그 달력을 제 책상 위에다가 올려놨으니까 누가 지나가다가 알아채기라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못 알아보게 점을 하나 찍었어요. 저만 알아보는 거죠. 그러면서 발을 정자 그으면서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하나님, 저 또 넘어졌어요. 빛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요. 그런데요, 그 달력이 3년치가 나오더라고요. 너무 창피하죠. 저는 그 하나의 죄 가지고 그렇게 끊임없이 싸웠어요. 그런데 그렇게 3년째 달력을 체크하는 어느 날 또 음란한 유혹에 넘어진 거예요. 음란한 유혹, 음란한 마음, 음란한 영상. 얼마나 마음의 낙심이 되던지. 그날은 오히려 원망하는 마음도 들더라고요. 하나님,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진짜 버림받았나 봐요. 이러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강한 도전을 하나 주시겠어요. 어떤 도전이냐? 왕나가, 너 정말 죄에서 승리하고 싶니? 그러면 이 죄를 너희 아내에게 고백해라. 아, 제가요,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마음에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이 죄를 아내에게 고백하라. 저는 저희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내는요, 저는 세상 없이 착한 사람인 줄 알았고 이런 목회자는 없다고 생각하면서 저에게 시집 온 거니까. 그런데 제가 저희 아내에게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 죄에서
도무지 헤어나올 수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게요, 얼마나 죽을 것 같은지.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계속 그 부담을 주시는데. 그래서 제가 3년치 달력을 포장해서, 그리고 가서 말로는 도무지 못하겠는 거예요, 편지를 썼어요. 아내에게, 아내, 내가 이런 죄로 인하여 도무지 이길 수가 없어. 그리고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고백하라고 하셨어. 그래서 편지를 써서, 그리고 퇴근을 하고 아내가 이제 맞이하러 나왔는데 제가 인사도 안 하고 아내한테 달력부터 건넸어요. 근데 아내가 선물 주는 줄 알고 이거 뭐야? 근데 제가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하던지 펴서 읽어봐. 네, 폈는데 편지가 나오니까 편지를 이렇게 펼쳐서 읽는데요, 제가 한 1년이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 한 1분 정도 되는 시간이요, 그렇게 길게 느껴지는 거 있죠. 난 죽었구나, 정말 죽음이라는 걸 경험했어. 내 아내가 그 편지를 읽더니만 조용히 또 편지를 내려놓고 그 다음에 달력을 또 한 장 한 장 또 보는 거예요. 정말 죽을 것 같더라. 네, 달력을 하나하나 다 보더니, 그리고 저에게 남편 고마워, 함께 기도하자,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 있죠. 제가 그날 죄에서 승리를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와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일이 있어요. 항상 부흥회 때에 보면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그 죄가 드러나게 하셔요. 그리고 성도들이 빛 가운데 교제하게 하세요. 그러면서 죄의 영향력이 설 자리가 없게 하셔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공동체가 어디 있으세요? 없다면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그런 공동체를 세우게 해주세요. 죄에서 싸우는 것은, 죄는 조직적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너무 각개 전투할 때가 많아요. 함께 싸워야 돼요. 함께 이겨야 돼요. 제가 젊은이 교회 하면서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날은 청년들에게, 형제들 중에 음란으로 인하여 넘어지는 형제들이 있으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예배 끝나고 어디로 모여라, 다음 주 예배 끝나고. 저는 아무도 안 올 줄 알았어요. 8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그 형제들과 함께 복음으로 살아보기라는 이름으로, 음란을 이겨보기 이러면 너무 창피하잖아요. 복음으로 살아보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모임을 만들고 1년 동안 모이는 거예요. 모이면 뭐 하냐? 빛 가운데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주님 바라보자. 예수동의 일기 쓰면서 우리 주님 다시 바라보자. 그리고 또 모이면 죄 고백하고, 저 무너졌어요, 무너졌어요. 나중에는요, 한 두 달 정도 지나니까 안 되는 것 같더라고. 무너지는 게 매주 똑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 유혹이 찾아오면 그러면 카톡방에다가 주기도문을 올리자. 유혹이 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거를 손으로 타이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주기도문이 올라와요. 그럼 우리는 다 알죠, 이게 무슨 상황인지. 그러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서로서로 기도해 주고. 그러면 어느 한 날은 또 어떤 한 친구가 자기의 인터넷 선을 끊어서 왔어요. 이거 막타 주세요. 어떤 한 형제는 노트북을 가지고 왔어요. 당분간 막타 주세요. 이러면서 이기고 이기고 이기고. 그러다가 그 형제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성도착증처럼 무너져 있었던 형제가 결혼을 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나는 도무지 결혼 못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형제가 아름다운 자녀들을 낳고 지금 너무나도 밝은 모습으로 생활하는 걸 보면서 제 마음에, 그래, 죄를 이기는 공동체가 보통 영광스러운 게 아니구나.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 저희 교회가 강력하게 죄를 이기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저희 속회와 저희 가정이
죄를 이기는 법을 아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하라 하셨다. 끊임없이 용서하신다. 빛 가운데 교제하면서 승리하는 거야. 이걸 알려줄 수 있는 부모 세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그렇게 싫어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바이러스가 하나가 들어오니까 집에 들어가도 가족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각자 방 쓰면서 격리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바이러스 하나의 영향력이 너무 큰 거죠. 마찬가지예요. 죄가 얼마나 영향력이 큰지,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하여 왜 그렇게 싫어하실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가로막으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망하십니까? 죄에 대하여 책망하십니까? 그러면 그때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여기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왜 죄를 그렇게 싫어하실까요? 나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나와 함께하는 그 시간 1분 1초도 놓치지 않기를 원하시니까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2009년에 말씀 듣고 했던 결단 찬양, 두 손 들고 찬양하다가 어깨에 멍에가 끊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경험했던 그 찬양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제 마음에 결단을 했어요. 하나님, 죄인이에요. 저는 부끄러워요. 소망이 없어요. 그래도 저 주님께 나아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날 저에게 역사하셨던 그 찬양에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할 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죄의 멍에가 꺾이는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끄소서. 주께 가까이 나를 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네,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주님,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엽니다.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마른 나의 영혼 주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생명으로 내사 새롭게 되리. 아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도 회개할 감동을 주실 때 오늘 우리가 빛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이 시간에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제가 꾸준히 회개의 삶을 사는 것을 제가 시작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회개를 받아주시는 신실한 주님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신실하신 거예요. 주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바꿉시다. 끊임없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염려하고 내 마음에 음란하게 마음 것을 두고 그런 행동을 했던 이 모든 것 주님이 바꾸세요. 이 시간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나의 죄를 회개를 받으시는 신실한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나를 도와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주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주소서. 죄에서 승리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부정한 모든 실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난하고 마음의 정죄와 판단을 살고 살았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깊고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모든 뿌리에서 건져주소서. 여러분, 마귀가 노리는 것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 넘어지는 것을 노리는 게 아니고요, 포기하게 만드는 것을 노리는 거예요. 난 어쩔 수 없나 봐, 나는 이제 바뀔 수 없나 봐. 마귀가 노리는 게 그 믿음을 흔드는 거예요. 이 시간에 그래서 오늘 결단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선포가 중요해요. 이 시간에 우리가 주여, 저는 죄의 종 아닙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세요. 다시 싸울 겁니다. 저는 그렇게 세우실 주님을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진정 주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소서. 저는 죄의 종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나는 믿네. 오, 나의 주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능력으로 내 역사 새롭게 되리. 포기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안수기도 받으실 분들은 이 밑에 단에 내려오셔서 기도카드를 쓰시고 우리 목사님들께 안수기도 받으시면 되겠고, 마지막 기도가 시작이 되면 여러분 이 단 위로 올라오세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마음으로, 지성전으로 올라간다는 마음으로 이 단 위로 올라오실 분들은 방석 들고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어깨에 드려져 있던 죄의 멍에가 꺾였습니다. 주여, 죄에서 저는 승리하였습니다. 이 결론이 우리의 결론되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강력한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를 그렇게 세우시고, 우리 부부를 그렇게 세우시고,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세워주십시오. 죄에서 승리하는 법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부모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믿네. 주여,
하나님 드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동의와 꺾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청결하게 세워주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거두지 않으며 선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